제가 오늘 교육에서 명확하게 포인트를 씹어드릴 건데, 마케팅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대한민국 살롱분들. 그러니까 진짜 어느 살롱이나 다 겪고 있는. 근데 SNS를 열심히 해야 고객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말 자체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주의할 사항이랑 똑같은 거예요. 확실성이 없는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칼리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워낙 깜짝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제가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성장주의 헤어살롱 교육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은 몇 가지 룰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진행해드릴 건데 세 가지 정도 체크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2시부터 6시까지 풀로 교육을 할 건데 화장실 갔다 오고 싶으시면 갔다 오시면 되시고요. 바로 앞쪽에 제가 컨디션, 원장님들 컨디션 위해서 다과랑 음료랑 뭐 커피랑 이런 것도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당 떨어진다, 좀 목이 마른다 그러면 가셔서 편하게 드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라는 게 저도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강의의 질이 올라가려면 우리 원장님들이 질문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질이 바뀌거든요. 중간중간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다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딱 이걸 하면 100% 매출이 올라 이런 방안들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롱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걸 딱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 경영교육을 하면서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질문지 받은 거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환기 타임으로 이제 읽으면서 피드백을 드릴 건데 제가 가장 재밌다라기보다는 아 이게 진짜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지가 있어서 요거를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살롱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경영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마케팅이나 세일즈는 그래도 디자이너들이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디자이너의 매출 향상을 위해 어떤 교육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과 정보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딱 되게 명확한 게 뭐냐면 경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현재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방향성과 정보거든요. 내가 1년에 내 살롱을 경영을 하고 싶으면 내가 정해져 있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방향을 잡기 위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방향성을 못 잡아서 경영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스텝 교육 커리큘럼 기본 베이스 부족이라고 돼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어느 살롱이나 많이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개인 살롱들은 특히나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일 거라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코로나 시절보다 오히려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이 매장에서도 채용이 가장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용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용을 막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보다는 사실 아 내가 제대로 배워서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 가진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장의 교육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입사를 안 해요. 요새 인턴 친구들 특징.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또 인턴 친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잖아요.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는 건 뭐예요? 매장에서 교육을 받아서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기 때문에 현재 일하는 친구들도 이 부분에서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매장의 문제다라고 지금 표면적으로 말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통적인 거의 대부분 모든 살롱들의 피드백이에요. 그리고 인스타 네이버의 마케팅 전략 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답변이에요. 왜냐면 인스타랑 네이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케팅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교육에서 명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드릴 건데 마케팅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내가 마케팅이라는 걸 아직 본격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답변이랑 똑같거든요. 원래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인스타, 네이버, 왜? 마케팅 전략.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케팅은요,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케팅 전략은 인스타랑 네이버를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마케팅을 했을 때 어떠한 프로모션에 의해서 SNS를 하고 있어요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 전략은 프로모션을 어떻게 짜고 매장의 경영 전략을 어떻게 짜고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찝어드릴 거고 현재 3개월 내에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기술해 주세요. 문제가 이제 디자이너 매출 저하래. 맞아요. 그 되게 희한한 게 11월, 12월이 엄청 힘들었다는 살롱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살롱들은 11월, 12월이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이게 뭐냐면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매장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원래 이제 2015년 이후에 대한민국 살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워킹이 없다는 거거든요. 워킹이 없어요, 이제. 특히 가격대가 15,000원 이상 받는 살롱들은 워킹이 있을 수가 없어요. 2만원대는 아예 없어요. 저희 매장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예약률을 보면은 전체 고객의 99.8%가 예약이에요. 99.8%. 0.2%. 1000명 중에 2명만 걸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양극화라는 게 엄청 심해져서 잘 되는 살롱들은 계속 잘 되는데 안 되는 살롱들은 계속 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디자이너의 매출 저하가 됐다는 건 살롱의 경영지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시술 사진을 통해 SNS 홍보를 하려고 했음이라고 시술 이제 해결 방법이고 결과는 디자이너들의 진취적인 자세 부족, 사진을 찍어도 공유하지 않아서 홍보 못함 딱 돼 있거든요. 그냥 너무 보편적인 대한민국 살롱의 문제. 그러니까 진짜 어느 살롱이나 다 겪고 있는. 제가 이 질문을 이 경영 교육하면서 정말 한 100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디자이너들을 움직이냐, 어떻게 오너들이 디자이너들 끌고 가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해결 방법 자체가 제한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디자이너들이 사실 그런 마음이 되게 커요. 저희 매장 친구들한테도 입사할 때 제가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저희 매장은 필수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 다들 약간 물음표가 많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인스타랑 블로그 안 해요. 이런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매장을 4개나 오픈하면서 면접을 정말 많이 보면서 얘기를 했을 때 다들 SNS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라고 얘기해요. 다 알아요 이제. SNS 안 하면 미용실 수입 못해. 이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취적인 자세 구조 이거죠. 적극적으로 되게 수동적이에요. 좀 SNS 좀 해 라고 얘기했을 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계속 해야 돼 매출 올리려면 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SNS를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대부분 피드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진취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못했다고 사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SNS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디자이너들은 이제 고민하지 않거든요. SNS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SNS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메리트가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열심히 했을 때 나한테 뭐가 좋은데 열심히 했을 때 고객이 나한테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받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SNS를 열심히 해야 고객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 자체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주의할 사항이랑 똑같은 거예요. 확실성이 없는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너분들이 그리고 디자이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딱
올해의 목표, 올해의 계획에 딱 잡혀있지 않으면 사실 SNS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한다고 손님 절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살롱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을 때 세일즈, 매출을 올리기 위해 디자이너들마다 매출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이너의 사기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기가 부족해요. 사기가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이 원장님이 정말 심플하고도 명확하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모든 살롱들에 대한 피드백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디자이너들이 매출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살롱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건 맞거든요. 맞아요. 디자이너들이 매출을 올려주고 성장을 해야 살롱도 성장을 해요. 디자이너들이 성장해야 살롱들이 성장하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 내 살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오너들도 알고 디자이너들도 알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플랜, 구체적인 틀, 구체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원장님들한테도 혹은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도 정해져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사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장님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어제도 여기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새벽 1시에 셀카 찍으면서 올렸더니 막 DM 막 날라오면서 원장님 진짜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하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원래 계속 이렇게 계속 살아왔어서 그냥 이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약간 병나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쉬는 날 집에 앉아있으면 매장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면 그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느린 사람들도 있고 더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이 평가했을 때 디자이너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평가했을 때 본인들이 사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정말 사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정말 안 하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월의 목표를 정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매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월의 목표가 굉장히 뚜렷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그 현대시대의 살롱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오너분들이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이 너무 감성적으로 평가해요. 평가에 대한 부분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나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감성적인 피드백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체계적인 기술과 교육 시스템으로 스태프과 디자이너의 성장을 통해서 살롱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매장에서 진행하는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 디자이너들 기술 성장과 스태프들의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든 살롱들이 다 느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인데 인식하고 있으실 거예요. 문제라고 지금 당장 해결을 못할 거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뒤에도 똑같이 할 건지 아니면 1년 뒤에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뭔가의 해결점을 통해서 해결할 건지 이거는 결국에는 오너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단언컨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매장 내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절대로 성장 못해요. 그거는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되는 1순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용의 사이클이 그래요. 어떠냐면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언제 터졌어요? 2020년 1월달을 기점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1월달을 기점 아마 이 설 전에 터졌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 2021년 1월달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거든요. 살롱 경기가 최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4월부터 5월이에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해요. 왜냐면 저희가 5월 25일 날 1호점을 오픈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직원 구하기. 다들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코로나 때문에. 막 집에서 부모님들이 막 저희 회사 이런 데 취업한다 그러니까 인턴이 예,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일주일 뒤에 연락 와서 부모님 반대 너무 심해서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아, 너무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직원 구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5월 25일 날 오픈했을 때. 4월부터. 그럼 결국에는 2020년 4월 달부터 고용이 굉장히 저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제 기억에 가장 핵심이었던 게 어떤 거냐. 보통 7월부터 9월까지 주 3, 4일 근무를 많이 시켰었어요. 인턴들이랑 디자이너. 그리고 인턴 수를 현저하게 많이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1월이에요. 24개월이 됐어요. 24개월. 첫 번째로 인턴들의 채용이 저하됐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현재 신입 디자이너로 양성되는 디자이너들이 없다는 거예요. 최저치예요. 신입 디자이너 발령률이 각 브랜드마다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 적거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채용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매장의 문을 많이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22년도에 신입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신규 디자이너들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래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에 와서 매장을 오픈하려고 매장을 운영을 해보려고 매출을 올려보려고 디자이너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없어. 디자이너가 없어요. 신입 1년차 디자이너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들, 매장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어떤 거냐면 채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적인 부분들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서 스태프들을 디자이너로 양성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매장들이 성장하려면 디자이너들이 계속 채용이 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데 결국에는 디자이너 수가 현저히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채용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매장을 오픈할 때에 가장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매장 오픈하고 싶은데 돈은 있는데 디자이너 뽑을 수 있어요. 이 문제예요. 지금 각 브랜드 모든 브랜드들 다. 내가 돈은 있어. 그래 매장 오픈하고 싶어. 심지어 임대료 지금 엄청 싸요. 다. 왜? 공실이 넘쳐나거든. 이렇게 홍대 지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임대료가 싸요. 거의 40% 수준이에요. 2019년도에 40% 수준이에요. 권리금 있는 매장이 아예 없어요. 권리금 있으면 안 나가는 거 아니까. 권리금도 없어. 보증금도 1억대야 없어요. 다 3-4천이에요. 월세도 4-500이면 매장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디자이너, 인력이 없다. 디자이너 없고 인턴 없어서 못 구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장을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채용 한 번씩 해보시려고 채용 공고 내보신 원장님들 있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3개월, 6개월 걸려요. 디자이너 한 명 뽑는데. 그럼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살롱들의 영향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교육적인 부분들을 지금 제가 왜 해결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왜 저희가 이렇게 저희도 여력이 돼서 아니라 진짜 무리하게서라도 교육 사업에 계속 투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디자이너 못 구해서 매장 오픈 못하고 유지 못할 거 뻔히 아니까. 그게 흐름이니까. 그래서 지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매장을 경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쪽을 무조건 잡아가지 않으면 내 매장 안에서 디자이너를 못 만들면 매장의 디자이너를 못 구해서 운영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1대1 샵들, 공유 미용실들 이런 거 엄청 활성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들한테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미용 전반의 사업을 봤을 때 공유 미용실과 1대1 샵들이 확장이 되면 인턴이 양성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경영하는 사람들이 2020년 이후에 2030년까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공영 미용실이 활성화되면 말 그대로 인턴 수는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샵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턴 수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다라고 해서 교육이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것보다는 왜 지금 내가 현재 교육을 해야 되나, 교육 프로그램을 왜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서 미팅을 할 때 금칙 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불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만은 그런 거예요. 원장님 저 세팅기가 로트가 굵은 게 없어서 파마하기 힘들어요. 이게 불만이에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로트를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현재 제 고객수 중에 긴 머리 롱 웨이브를 하는 고객님들이 층이 많고 세팅펌을 주로 하고 있고 세팅펌을 통한 매출이 월 400에서 500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유동적으로 고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롯들을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지 보고서를 올려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선생님들 매출을 봐요. 매출표를 뽑아보고 매출을 본 다음에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 들어가서 통계 들어가 보면 이 디자이너가 열펌이 많은지 뭐 일반펌이 많은지 그냥 바로 예약률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보고 네 필요하시니까 구매할게요. 단 이번 달에 매장에서 가용 가능한 예산 구매 예산이 5%니까 5% 내 안에서 구매를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용해 보다가 불편하면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결이 되는 점들에 대한 대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해결되는 건 없는데 목소리만 너무 커지는 거예요. 현재 디자이너들은 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각 매장들이 지금 다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 올려주세요, 인턴 뽑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디자이너들이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원장님이랑 대화를 했을 때 내가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만 해야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번의 회의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미팅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지금 내가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지금 이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원장님이랑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오너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의 만족점과 불만족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자유로운 환경을 추구하다 보니 체계적인 규율이나 방향성을 놓치고 있어요. 이거 딱 연결돼서. 그리고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동일성 있는 방향성과 그 방향성을 가기 위한 체계적인 직원 교육 시스템의 기본적인 룰을 알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확실하게 오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냥 결국에는 거의 비슷하세요. 다 질문지 읽어보면 거의 이 내용 안에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분위기를 계속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 약간 재미가 없다. 약간 이렇게 느낄 때마다 분위기 체크 잘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